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처음 사랑했었던 분이 계세요, 여자분이. 실제로? 네. 그분과 뭐 어찌어찌해서 안타깝게 마지막에 이별을 했는데 네. 그 후에도 언급을 많이 했었고 그분이랑 나눴었던 대화 속이라든지 그래서 주성 씨 그 영화에 보면은 코미디에도 불구하고 사랑 장면만큼은 되게 감동적인 말이나 진짜구나. 그게 이제 다 그분을 생각하면서 아직까지도. 역시 오늘의 뮤지패시. 근데 예를 들면 예전에 신승훈 씨도 한창 막 앨범 너무 굉장히 팔릴 때 정말 자기 있었던 걸 가사로 많이 쓰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의 당사자는 좀 뭐 부담스럽기도 하고 뭐 한 성령이 내셨던 세 네 장의 앨범이 다 한 분의 그러니까 스토리였어요. 그리고 주성 씨의 그 옛사랑도 좋기만 할까?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 뭐 어떤 사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어떤 이유에서 헤어졌냐에 따라서 계속 서로 그리워할 수도 있고 헤어졌지만 그리워한다. 네. 나는 내가 만약에 그 여성분이라면 난 좋을 것 같은데. 그래요? 응. 아직 나를 못 잊는구나. 아직도 나를 못 잊고 저렇게 또 축구하는구나. 굉장히 멋있는 또 여성분들과 나를 싫어.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이야기 쓸 때 거슬려. 거슬리는데 거슬릴 것까지 나도 싫어. 나도 싫어. 믿기나 하고 사람 무섭게 보네. 남은 롱 리브리. 아 이게 코미디구나. 네. 롱 리브리 이렇게 읽는 건데 롱 리브리. 그렇지. 아닌데. 그래. 압구정 로데오 오거리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거지. 그렇지. 자 저는 광복절 특사를 재밌게 봤습니다. 두 주인공이 광복절 특사 명단에 올라 곧 처형될 수 있다는 걸 모른 채 다
타협을 했다가 상황을 파악한 뒤 다시 교도소에 들어가려고 애쓰는 모습이 너무 웃겼어요. 저지가 너무 중간. 그 밖에도 신라의 달밤, 라이터를 켜라, 선생 김봉두, 귀신이 산다, 이장가 군수 등등 차성원 배우님이 연기한 코미디 영화들을 좋아합니다. 아, 차성원 씨도 일가를 이루셨지 진짜. 네. 코미디 쪽으로. 이때 당시에 제가 이제 대학생이었는데 친구들이랑 가가지고 엑스트라? 예예예 보조 출연을 했었죠. 아, 진짜? 저는 이 영화를 볼 때 안 달랐던 게 그 내가 아는 사람들 찾아내는 재미로 걸으면서 봤던. 예. 네, 그래서 그 이제 그 뭐지 허리 주십시오 했던 거 뭐였지? 그렇죠. 실미도. 아, 실미도도 저희. 간절하게 뭐 얘기했던 건데. 아니, 제일 예. 간절하게 보내주십시오. 저희 과 선배들이 다 그렇게 나왔었지. 실제로 그 익산의 교도소 세트장을 가면 너무 잘해놨어요. 너무 진짜 잘해놨고, 그 재소자들이 운동할 수 있는 운동장도 있어요. 보통은 그냥 건반 안면만 해놓게 일수인데, 그리고 이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안 될 텐데, 그 재소자 복 입고, 주소 입고, 뭐 기념 사진 찍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옛날에 있었어요. 그 종로 쪽에 가면 아직까지 보존되어 있는 그 예전 구치소가 있지 않습니까? 서대문연구소? 네. 오, 저도 거기서 밀기도를 한번 찍었거든요. 아, 서대문연구소에서? 네. 허가를 받고. 근데 뭐 신기하더라고요.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구경하는데. 특히 그 왜 그 독방에 그리고 이제 그 잔인한 그 고문들 기구들이 막 전시돼 있잖아요. 그 안에. 그러니까 구르라고 이제 이름을 빨리 구르라고 하는데 다들 끝까지 이걸 안 연 거잖아. 난 바로 불렀을 텐데. 나도 그 생각을 많이 했어. 나도 그냥 무턱대고 상상만 했을 땐 난 절대 안 볼 거야 이랬는데 진짜 제가 그걸 눈으로 본 순간부터는 와 나는 그러니까 독립운동하신 분들은 진짜 대단한. 그리고 학생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유관순 열사도 어렸잖아. 언제 어렸지?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나라의 위기가 처했을 때 이 나라를 바로 세운 건 그 당시에 학생들이 세웠던 것 같아요. 학생들을 포함한 모두가 살렸겠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한 문장을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결국은 살림의 통장인가? 이런 사람들인가요? 가족과 다 같이 웃으면서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최강 코미디 영화. 말해보 A천만 넘어. 와, 이 영화 너무너무 재밌었지. 나는 진짜 이제 시간이 흘렀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취향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재밌었어 이것도? 저 진짜 딱 10분 보다가 꼈어요. 진짜로? 이거 되게 재밌는데? 나 그런 코미디 소통에는 저랑 잘 안 맞아. 아 진짜? 그러니까 저는 아닌 듯 아닌 듯 무심코 나오는 코미디가 재밌는데 작정한 코미디 있잖아요. 이게 참 잘 안 맞아. 저는 여기 나오셨던 그 배우분 류승용 씨가 저 류승용 씨 연기 보는 맛으로 봤거든요. 그분이 능청스럽지. 예. 그 뭐였지? 아, 또 그 코미디 영화 나왔던 거 뭐였지? 임수정 씨 나왔던 거? 내 안에 모든 것. 거기에 나오셨을 때 연기를 너무 잘하셨거든요. 완전 유승민 씨야. 그래서 그러니까 차라리 유승민 씨 코미디라고 하면은 저는 차라리 광해. 이런 인물이야. 웃기려고 하는 장면이 아닌데. 절제된. 그게 너무 웃긴데. 그렇지. 이건 막 계속 이제 숨어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코미디 포인트들이. 그렇지. 네. 이병헌 감독이 어쨌든 코미디 영화는 그저 말맛이죠, 말맛. 이분이 대사를 진짜 하기 때문에 그런 대사의 맛이 배우는 그런 영화죠. 맞아요. 맞아요. 스물도 그럼 안 봤겠네. 스물도 재밌는. 스물도 재밌는. 누구 나옵니까? 그? 저기. 그 강하늘 씨. 강하늘. 네. 아 강하늘 씨. 예. 아, 너무 잘생겨서. 코미디언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류가 뮤지 같은 사람이야. 저게 이미 닫혀 있어. 난 그런 게 좋은 거야. 이미 닫아져 있어. 신세계에서 최민식 형님이 그 난 만지지. 그거 자꾸 만지지 말라고 하는데 딱 뛰어들었을 때 그런 그런 게.
8821번님,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영화는 재미는 당연하고 볼 때마다 제 인생을 돌아보게 돼요. 늘 열정적이지 못하고 불평만 하던 저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쾌함을 주는 영화입니다. 뭐 이것도 이제 고전이라고 예. 얘기할 수 있나? 지금 뭐 코미디 영화 클래식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죠. 계속 그 하루가 반복이 되는 빌 머레이 주연의 영화였고 한때는 진짜 그 TV에서 단골로 이거 했었어. 저도 이 영화를 한번 이런 데서 근데 이거 본 지도 오래됐네. 아이고 재밌죠. 재밌어요. 맞아요. 자, 다음은 5244번님께서 배우 하정우 씨가 감독인 롤러코스터라는 영화를 보고 진짜 배꼽 빠지게 웃었어요. 롤러도 재밌죠. 너무 웃어서 눈에 눈물 자국까지 생겼는데 별로 안 알려져서 너무 슬퍼요. 웃긴 장면들이 짤로 돌아다니던데 영화 통으로 보시면 더 웃겨요. 연기자분들도 조연 빠짐없이 싹 다 잘하시고 최고입니다. 네. 이게 전 못 봤는데 비행기 안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못 봤습니다. 네. 그냥 그 이게 바로 뮤지 씨가 좋아하는 상황이 재밌는. 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아, 그 다양한 중요 다시 보여달라고 합니다. 네. 유튜브도 보죠. 유정석 씨도 진짜. 예? 아, 이거 한국 영화의 시스 얘기하는 거. 아, 시스타이트지, 그거는. 시스타이트지, 이거. 아, 나도 하중인데, 나도. 아, 진짜. 아이고, 이 양반들아. 심지어, 시스타이트지, 나는 엑소시스트로 지금. 아이고, 정말 히트다, 히트. 아주 코미디다. 엑소시스트. 이게 코미디야. 웃음을 좋아하고 참 재밌었어. 거짓말. 다른 영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비행기에서 벌어지는 뭐 하이제킹 영화도 될 수 있고 또 예전에 클리프 행어처럼 그 산악지대에서 벌어지는 뭐 휴먼 드라마류의 영화도 될 것이고 그러니까 하늘 위에서 높은 곳에서 나 그거 추천하고 싶어. 높은 곳에서 아 스네이크의 영화? 아 근데 비행기 안에서 그러니까 뱀을 싣고 가다가 뱀이 위에서 그냥 다 떨어진 거예요. 저기, 비행기 안에서. 아니,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뱀, 침, 무덤 이런 쪽에는 안영미를 따라갈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국내 모든 영화 중에 뱀, 침, 무덤. 아, 아주 정말. 원초적인 걸 좋아합니다. 아, 그러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그거 진짜 되게 좀 짜증나는데 아무튼 무섭습니다. 다음 주는 높은 곳에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높은 곳에서 하는 떠오르는 영화 번지 점프를 하다시 여러분들 많이 네. 보내주세요. 네. 네, 보내실 거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2시에 데이트 공식 SNS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뭐 웃으셨으니까 오늘 네. 끝곡으로는 이선희의 한바탕 웃음으로. 끝곡이네. 이제 웃음으로 끝난다. 네. 노 작가님과 저희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노 작가님은 다음 주에 만나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우린 내일 또. 해도 돼?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57 교통정보. 손해의 해안경관을 통해 해운대 해변열차 스카이캡슐과 함께합니다. 오후 4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사고 있었는데요. 신선로 남부면허 시험장 사거리에서 동명 옷걸이 방향으로 대천중학교 진행지점 끝차로에서 승용차 두 대가 추돌 사고 났습니다. 현재 처리 중에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황령대로 문전교차로에서 황령터널 방향으로 지체되고 있고요. 가야대로 가야구 일다리에서 서면교차로 쪽으로도 지체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산진구 중앙대로 광모교에서 서면교차로 쪽으로 도로가 가득 밀려서고 있고요. 전문가가 귀하의 소중한 재산을 찾아드립니다.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코스닥 상장기업 믿음직한 고려 신용정보. 부산 오파리의 육창, 오파리의 육창반. 조선시대의 궁중음식을 관리한 곳은 성원. 해물파전, 녹두전, 잡채, 김말이, 호떡튀김을 간편하게 먹고 싶을 때 사옹원. 제대로 만드는 식품 전문기업. 정답은 역시 사옹원이죠. 맛있는 시작 사옹원. 저는 부산 시청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프리미엄 가치가 높은 새로운 동원이 찾아옵니다. 시청역 도보 3분. 완벽한 인프라를 갖춘 아파트. 전매 제한 없는 풀퍼니시드 오피스텔. 시청역 동원 시티비스타. 문의 051-863-1300. 15주 동원개발.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신이 있습니다. 코로나 의료진의 영웅신. 발코니로 떠나는 여행신. 그리고 모두가 기다려온 백신. 국민 모두가 만들어주신 최고의 신들이 있기에 해피엔딩 신은 멀지 않았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더 완벽해진 산타페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4시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열흘 만에 다시 1,8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확진자가 1,823명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하루 확진자 규모로 역대 세 번째입니다. 사망자는 3명이 추가돼 모두 2,116명으로 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고